C번 바잘 임페리어 월 같은 경우는 RCA가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리 아테리가 들어가는 구역은 필수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EKG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파형을 보고 질병을 분석하는 문제는 나오기 어렵고요. 아마도 에코 시험이기 때문에. 하지만 EKG와 연관된 용어 정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은 P, QRS, T-Wave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쪽에서 심방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심실 수축이 일어나서 T-Wave 끝날 때까지 여기서부터 다시 P-Wave까지 이완기고요. 그다음에 QRS 시작부터 T-Wave 끝날 때까지를 수축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시스톨릭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온셋 QRS 컴플렉스가 시작할 때부터 그다음에 T웨이브가 끝날 때까지 이때를 수축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정의를 내리는 부분들은 사실 교재를 통해서 암기를 하고 들어가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 시스톨릭이 이런 구간을 얘기하는구나. 한번 또 다시 한번 개념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문제풀이를 적절한 시기에 하게 되면 오히려 정리가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봤고요. 6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유스타키안 밸브죠. 유스타키안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태생학적 잔재물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베리에이션들. 정상 변이라고 보여지는 또 노멀 베리에이션들은 레프트 쪽보다는 라이트 쪽에 많이 더 관찰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태생학적 잔재물이고 라이트 쪽에서 라이트 아트리움에서 관찰되는 것이 바로 유스타키안 밸브다. 간단한 또 해부학 문제죠. 해부학적인 부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7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특징이네요. 장점을 물어봤네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리 문제입니다. 여러 번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고자 하는 시험이 에코 시험이잖아요. 에코라는 검사는 특히나 물리와 관련된 도플러 검사를 필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물리의 어떤 부분도 도플러와 연관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도플러와 또 관련될 수 있는 다른 물리들도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 공부를 하실 때는 꼭 물리 공부를 같이 하는 게 교재 한 3분의 1 정도는 물리랑 겹쳐요. 계속적으로. 도플러 스펙트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답 같은 경우는 C번이거든요. 이제 컨티뉴를 사용하게 되면 에일리어싱이 발생 이제 하지 않죠.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펄스와 컨티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내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칼라 플로우를 늘리고 싶대요. 좀 개선하고 싶은데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물리 문제입니다. 프레임 레이트 이 부분은 영상을 재현하는 영상 재현율이라고 하는데 심장 초음파는 워낙에 이제 움직이는 장기다 보니까 또 도플러와 동일하게 영상 재현율과 연관된 물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봤더니 지금 이제 칼라 플로우를 나타내는 시간 분해능을 늘리고 싶대요. 쉽게 말해서 영상에서 이런 도플러가 잘 보이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칼라 플로우 같은 것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것들을 감소시켰을 때 컬러 플로우가 증가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예를 들어서 필드 오브 뷰. 넓은 구역에 컬러 도플러를 띄울 때랑 디크리즈드 줄여서 좁은 구역에 띄우게 되면 아마도 표현해야 될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플로우가 잘 나타날 수 있겠죠. 뭐이 뎁스 마찬가지고요.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또 PRF라는 부분이 증가하게 돼서 마찬가지로 이제 프레임 레이트가 좋아지게 됩니다. 라인 댄스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칼라 게인을 올려주게 되면 게인이 줄어지게 되는 것이죠. 게인이 줄어지게 되면 영상에서 나타나는 칼라의 이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하고자 하는 이제 칼라 플로우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리 문제예요. 물리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지만 또 이런 문제가 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한번 선별해 봤습니다. 에코할 때는 물리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물론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에코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 도플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다음도 물리 문제긴 한데요.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물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 문제를 선택했는데요. 또 물리 공부할 때 하나하나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리도 어느 정도의 짝이 있고요. 흐름이 있습니다. 키워드 짝짓기라고 하게 되는데 일정한 짝을 찾게 되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뭐 장비 컨트롤 중에서 다이나믹 레인지, 동적 범위 영향을 주게 되는 컨트롤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요. 동적 범위에 연관되는 키워드는 C번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SPI 쪽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짝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SPI는 물론 이해가 바탕이 되면 좋은 과목이지만 충분히 암기를 통해서도 그 과목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물리를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시고 이해가 두렵다고 느끼시는데 실제로는 또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문제를 풀이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말고 문제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시는 10번 문제, 또 물리랑도 연관이 있긴 한데요. 그럼 이제 인공적인 판막에 관련된 아티팩트 문제입니다. 아티팩트라고 하면 허상이죠. 허상인데 보시면 프로스테틱 마이트랄 밸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돼요. 봤을 때 프로스테틱 마이트랄 밸브에서 또 에이피컬 윈도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아티팩트 무엇입니까?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혹시 뭐 금속성 인공 판막을 삽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쉐도잉이 관찰되는 게 가장 큰 연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팩트라는 물리적인 부분과 함께 심장 초음파의 인공 판막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심장 초음파 기초 이론과 같이 혼합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든지 물리랑 결합이 될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한 다리 건너 생각하는 이제 그런 순환기 장기에서 필요한 스킬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될게 레프트 아트리움에서 벤트리클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정체가 되면서 쭉 세컨더리하게 어떻게 되는지 커지게 되고 혈액은 뒤로 되돌아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순환기적인 부분을 떠올리는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봤을 때 레프트 아트리얼이 커진대요. 네, 혈액이 자꾸 뒤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체가 되니까 레프트 아트리움 사이즈가 커지겠죠. 레프트 아트리움은 이제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박자가 맞지 않아서 부정맥과 연관이 깊어지게 됩니다. 자, 아트리얼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데 잔떨림이 생기는 거죠. 일정한 박자가 따로 없이 계속 떨림만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맥이 증가하게 되면 혈액이 정체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심장 내 혈액이 정체가 되면 만들어질 수 있는 특징적인 질병은 스롬부스가 되겠습니다. 혈전이 생기게 되면 또잘 생기는 구역이 있죠. 레프트 아트리얼 어펜디지에 잘 생길 수 있고요. 여기를 자세히 보고 싶으면 경식도 초음파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의 어떤 질병을 딱 보시고 쭉쭉 연결고리를 지어 나가는 그런 스킬이 심장 초음파에서 상당히 자주 요구됩니다. 순환기 장기의 어떤 특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후 관계를 따져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더 가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 부분 또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봤고요.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또 시험 준비하시게 되면 정상 수치를 묻는 문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값의 정상 값은 무엇입니까? 뭐 어디까지가 비정상입니까? 이런 부분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수치적인 부분도 참고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드리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제 가장 임상적으로 위험한 상태를 물어본 거거든요. 이제 스테노시스가 왔을 때 1보다 작았을 때 가장 위험하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A번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내려와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레시 아프 타임이 나왔네요. 밸브와 연관된 프레시 아프 타임인데 봤을 때 어느 순간부터 어브노멀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이트라이 밸브 에리어를 구할 때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그냥 그립니다. 플래니메트리법. 이제 직접 측정하는 방법, 정량적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레시 아프 타임을 이용한 방법이었죠. 프레시 아프 타임. 마찬가지로 공식이 있었습니다. 뭐220 해가지고 프레시 아프 타임 나눠서 마이트랄 밸브 에리어를 구하는 공식이었죠. 따라서 밑에 있는 프레시 아프 타임이 220에 가까워지거나 조금 더 오버될수록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기 중에서 22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보기가 있죠. 정답은 D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계산 문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계산 문제의 난이도가 뭐 수학적으로 뭐 계산해야 될 정도로 어렵다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좀 많은 부분인데요. 피사법, 베나 컨트랙타 설명드린 적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가장 목이 좁은 쪽을 이제 베나 컨트랙타,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반구의 면적을 피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쪽이 뭐 Z 에리어 면적이었고, 랭스 Z가 어디까지 멀리 가는지.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인데, 칼라 플로우 도플러를 사용했대요. 사용하는 테크닉에서 마이트랄 리거지 평가하는데 뭐 관련이 없는 것. 쉽게 말해서 칼라 도플러를 사용해서 리거지를 평가하는 것과 연관이 없는 겁니다. 정답은 C번이 정답이 되죠. 피크 벨로시티는 칼라 도플러보다는 컨티뉴를 사용해야 됩니다. 최고 속도를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컬러 도플러에서는 최고 속도와는 관계가 없죠. 그냥 플로우를 보고 평가하는 얘기들이에요. 또 지금 보시면 피사법에 대한 뭐 공식 적용하고 문제 풀이하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피사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지금 칼라 도플러와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C번 같은 피크 벨로시티, CW를 통한 컨티뉴에 사용되는 피크 벨로시티도 구분해낼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또 도플러와 연관되다 보니까 또 물리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될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 자체적인 내용보다는 보기로 출제가 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 내용을 잘 평가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더 출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로 문제를 푸는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용어래요. 용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믹소마토스 디제너레이션, 점액 변성, 뭐 점액성, 퇴행성, 점액 변성, 퇴행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마이트랄 밸브에 생기는 점액 종성 퇴행이다. 연관되는 것은 프롤랩스죠.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이거고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되는 키워드인 거예요. 따라서 이 표현이 나오면
이 초이스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다 보면 그 질병에 대해 연관되는 키워즈가 또 용어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표현들만 잘 기억하셔도 문제에 바로 적용해서 풀이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센스와 연관된 문제인 것 같아요.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내용 중에서 어큐트한 급성이죠. 급성 에어틱 리거지테이션, 급성 대동맥 역류를 가능케 하는 것 중에 상관없는 것. 쉽게 말해서 보기에서 급성이 아닌 만성을 찾으면 되겠네요.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보기니까 문제 내에서 만성과 연관된 에올틱 질병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A, B, C, D 중에서 스클레로시스는 경화증이죠. 말 그대로 약간 좀 굳어져 가는 건데 동맥 경화증 이런 식으로 좀 대표적인 퇴행성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 B번이 되고요. 이 질병 같은 경우는 급성보다는 만성과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번 보시면 이제 infective endocarditis, 감염성 심내막염은 갑작스러운 세균 감염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겠죠. 다이섹팅 마찬가지고요. 외상에 의해서 다이섹팅이 생길 수도 있고, 고혈압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위급한 급성 질병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약간 좀 본인의 센스를 발휘해서 급성과 만성을 구분해서 정답을 유추해서도 풀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커먼하게 보이는 역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에서는 가장 커먼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흔하지 않은 거. 역류가 관찰되는데 정상 환자에서 그중에서 흔하게 보이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보통 설명드릴 때 이제 TR이나 PR 정도는 거의 정상인에서도 80% 정도까지 관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 마이트랄 리거지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올틱 리거지테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있더라도 어느말하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상 환자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그런 특징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밑에 내려와서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